22만 7,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NB 디자인입니다. HNB 디자인, 은는 2012년 5월 10일 설립됐으며 2018년 11월 15일부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보조배터리, 소형 가전에서 공유 서비스, 배터리 플랫폼까지 다방면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동사의 사업부는 스마트 기기의 액세서리 및 공기청정기 등 소형 가전 제품의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디바이스 사업 부문과 부동산 분양 대행 사업 부문, 부동산 광고 대행 사업 부문으로 나뉨. 기업 개요 대시 2012년 5월에 설립되어 휴대용 보조 배터리 및 충전기, 가정용, 차량용 등의 제조, 판매와 부동산 분양 대행 및 광고 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사업 부문별로는 코커리 아웃사이드 제품과 코커리 인사이드 제품, 건강기능식품, 면역치료제, 바이오헬스, 응용 소프트웨어 공급 등으로 구분됨. 대시 2022년 중 온블록 코리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HNB 개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스튜디오 애닙,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을 인수하여 사업 다각화 진행 중. 재무 대시 전동차의 제품 수요 증가와 신규 부동산 광고 및 분양 대행 관련 매출 기여에도 노트북, 선풍기 등 상품의 판매 급감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인건비, 대손상각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율 하락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기존 디바이스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나 광고 및 분양 대행 부문의 실적 반영 지속, 신규 자회사를 통한 사업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9월 8일 10시 4분 기준 장중 HNB 디자인의 시가총액은 3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NB 디자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34위입니다. HNB 디자인의 상장 주식수는 1268만 6,542주입니다. HNB 디자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NB 디자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53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8배, 24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4억 원, 마이너스 93억 원, 마이너스 7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4억 원, 마이너스 195억 원, 마이너스 77억 원입니다. HNB 디자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9번지 0.7% 사인이고 유보율은 613.0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9.31이며 전일 대비해서 8.95-0.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5.50이며 전일 대비해서 0.86-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NB 디자인의 2023년 9월 8일 10시 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1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45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